준이랑 미국 가는 건 어디까지 얘기 중이에요? 보스 계획대로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을쯤 결혼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준이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번 봄 인사이동 시기에 준이 미국 지사로 발령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준이한테 결혼 먼저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나 빨리요? 일정 맞추려면 서둘러야겠는데요? 준이 만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준이가 아버지께 미국 간다고 얘기했나 본데 아버지 반대가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아요. 아버님 허락은 어려울 거라는 거 생각은 했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목소리가 문밖까지 나온 거 보면 아무래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진행해야죠. 그게 최유란 씨가 할 일입니다. 어머니께는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좋아하시진 않을 텐데요.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라도 있어요? 자식 떠나보내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준희 씨는 사고 때문에 어머님이 더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니 염려, 걱정 해결하고 설득해야 될 사람이 최유란 씨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 어머니는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니가요? 준이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뭐든 다 들어주셨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마음도 돌려놓으실 겁니다. 유란 씨는 일단 준이한테만 집중하세요. 다른 계획이 생기면 바로 알려줄 테니까. 알았어요. 준이 마음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다른 생각 품지 못하게. 네. 봉사자 명단 좀 주세요. 일반인하고 학교별로 분류한 파일이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일반인 파일만 갖다 주세요. 아, 어디 추천하시려고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근 봉사자 명단까지 업데이트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